안녕하세요. 청천의 노토수석 TV. 자, 청천이 오늘은 원정을 나왔습니다. 수도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는 용인시입니다. 홍종현 우리 회장님을 뵙지 않고서는 우리 일년을 그냥 그대로 쉽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설이 휘날리는 용인까지 제가 새벽에 담대하고 서치고 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석도 격이 있겠지요. 저처럼 아파트에 또 석실이 있어. 여기는 갤러리고 석실 자택인데 거기도 엄청나게 소장하고 계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소장가가 아니신가? 영업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솔직히. 어느 분으로 뭐라 아무한테나 공개하고 갤러리를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참 만나 뵙기 힘든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저도 용인에 오랜만에 와봅니다. 이곳은 홍종현 회장님께서 취미 삼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석 갤러리입니다. 시간은 짧고 보여드려야 할 수작품들은 넘칩니다. 현재 홍종현 회장님께서는 석 갤러리 운영 대표시고요. 대한사랑회 회장님이시고 음악연구소 대표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하신 분하고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명석이 감히 제가 옳다 그러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소장가만큼 이 작품의 내막을 깨뜨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다. 지금부터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부터 이 작품이 범상치가 않던데, 예. 이거 회장님도 아끼시겠구만, 이것도. 네. 저는 단을 좋아합니다. 탄. 예. 3단에다가 평온도 아름답게 뒤에 또이 경이 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주 내가 애석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예. 심신을 달래기는 평우선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초석이 가장 많은 장르가 바로 평우선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예.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되니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보건대 100% 자연석입니다. 예. 자연석으로 이렇게 나오다니 참 그래서 경이롭습니다. 제가 이 성명을 옥단 비경이라고 성명을 붙였습니다. 세월은 나를 보고 비움으로 살라. 네.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평온을 보면, 네. 어쩌면 이렇게 단도, 1단도 힘이 들 텐데, 3단. 그리고 또 물도 많이 고입니다. 또 우리 단도. 그렇습니다. 평원이면서도 물을 여러 군데, 상당히 담수가 지금 고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예간장을 녹입니다. 그리고 흙곡이지만 또 계곡 쪽에 하나 있고, 맞습니다. 네. 이 가치도 상당할 텐데, 제 가격은 여쭤보지 않겠고, 고가 너무 높아도 이게 보상사나운데, 그렇죠.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게 자태가 정말 그 유구무원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아름다울 때할 말이 없을 때 유구무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작품을 물론 조석으로야 뭐더 이쁜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예. 100% 자연으로서는 이런 현상이 드물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 드렸는데 네. 사실상 자연이 맞습니다. 장을 제가 어림잡아서 30, 한 33,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반을 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요에 수반, 맞춰서 색을 맞추느라고.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고가 높아버리면 안 되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예. 바닥이 낮아야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석고에 한번 실린 돌인데, 석고, 예. 예. 요 사람이 왔었어요. 이 돌이 탐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이런 평온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요 물발 한번 보세요. 물발에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까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장을 평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회장님, 이거 제가 보니까 진땡이네. 새까만 예, 진땡이네. 예. 그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움의 세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이게 나훈 선사의 글을 쓴 겁니다. 이거. 네. 수씨는 남한강이고. 자, 이래서 우리가 평화세계 미치게 되나 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혹시 풍도 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있어요. 이게 석기 너무 고와서 남한강인데 그쪽에서 혹시 나온 석기도 아, 네. 비슷해서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요청해 볼수 있는데,
이제 제 처음 소개로는 네. 강돌이 맞습니다. 예, 강돌. 예, 조직으로 예, 봐서 조직으로. 예, 조직으로. 강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돌이, 남한강 강돌이 예. 얼마나 소나 상태가 좋으면 바닷돌도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예. 자, 참, 이래서 우리가 수사계 밑이나 봅니다. 찬자 하나 못 띄워보십시오. 예, 물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 한 잔 구경하고 나면 네. 1년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케이. 이거는 점촌돌입니다. 무릉도원이라고 예, 예. 점촌에서 탐색한 겁니다. 점촌 주름색이 쉽지 않은데? 예, 예. 거기 호수가 있고 주름도 있고 예, 예. 이것도 수반 맞추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수반 사이즈까지. 이 밑바닥이 소반을 보면은 예, 이 밑바닥이 예. 얼마만큼 탈떨어졌는가 예,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뒤집어도 좋아요. 뒤집어도. 연출 기법이 네네. 예상치가 않습니다. 네. 네, 벌써 성력이 느껴지는 연출 기법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그냥 수색이 아니고 네네. 물을 아까 이렇게 분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도 고이고 봉도 있고 예, 예. 봉도 있고 이 주름 하나에 예. 다 물이 지금 고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예. 주름이 있어요.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다가 돌에 보면은 앞에가 이렇게 자우러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역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높이나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사이즈도 이게 뭐 작은 건 아니고 23이니까 예. 사실 회장님하고 제가 둘이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들인데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들이까지 이거 끌고 안았나요, 배들이? 강질에서 이렇게 휘감았던 것이 쉽지 않은데. 그다음에 이제 또 앞에 협곡이 그렇죠. 또 이것도 아주 높낮이가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뉘엿뉘엿하는 예, 예. 예. 협곡에다가 참 어려운 작품을 제가 감상했습니다. 어느 분이 30년 전에 네. 중국에서 자연 따와석이라고 따와석이 거의 이제 가공을 하는데 네. 이거를 수입했다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 따서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성명을 바람의 세월. 바람의 세월. 예, 여기 적어놨죠. 32. 요게 이제 그 전에 나올 때는 세워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운 것보다는 눕히는 게 더 경이 심오해서 눕혔습니다. 그래서 태국 하나 나왔죠. 지금 연출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이게 다 연출이 가능하는 작품이에요. 수반은 제가 원주까지 가서 수석인한테 구입한 수반입니다. 이 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런 수반 한 점도 저도 네.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 아까라 그러는 그렇죠. 예, 예. 예, 빨간 것도 아까라 그러는데 참 말이 쉽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싶네요. 이 수반은 흔치 않습니다. 못 봤어요. 예, 예. 예. 이거 자연석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은 안 나온다고. 안 나오죠. 예.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쉽게 강과할 돌이 아니고 네. 인고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이 처마오고 예, 예. 이때 보세요. 예. 이런 것이 다 내 손이 다 들어가는데 예, 예. 이게 수억 년을 거치면서 그렇죠. 인고의 예. 세월을 예, 예. 견뎌오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 그대로. 예. 수바르로 봐도 밑자리도 좋아 보이는데. 좋죠. 오케이. 밑자리 좋죠. 입경으로 세워도 볼만하겠는데. 예, 볼만하겠네. 예, 예. 예. 여러분 우리 배움에 무슨 끝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 수석은 물론 명석이거니와 연출 기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따라가셔야 되고 화학관 여러분 청천에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을 한 점 하셨거나 취석 그냥 탐석을 하셨거나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취석 수입 끝도 취석입니다. 이거 그렇으니까 취하 취하니까 치와 치에 돈 썩어 써도 치석이라 그래 하는데 갔다가 연출 못 해버리면 그거 제로입니다. 치석에서 연출까지가 수석이다. 저는 그렇게 시종일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회장님 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만약에 회장님께서 내가 이제 감탄사가 저거 나온 것이 이건 물론 명성 맞지요. 그러나 연출이 따라지지 않으면 이게 과연 명성을 그렇죠. 볼까요? 화려한 날은 가고 추억 속으로라는 이제 기재를 써서 예. 예. 이번에 30년 정도 가지고 있던 돌이거든요. 사실 투도 있고 예.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인도시장 인니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은 구경 못해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이 수반을 여기 맞추기 위해서 1년 걸렸습니다. 수반 구하는데 수반은 이 굽을 일부 선택하셨구만. 굽을, 예, 굽을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화대까지 맞추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연출이
작품의 격을 상승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년 갖고 있던 곡인데 이름은 그리운 산하 창랑대라고 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우리가 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아까도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훑어봤습니다만은 골이 잘 먹었습니다. 예, 옛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소품을 내가 그렇게 맞춰놓은 그렇습니다. 모종도 예, 하나 있고 이것도 하나의 연출입니다. 예, 예. 이제 경도가 대단합니다. 네, 예, 예.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10도인데 이것도 7, 8도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경도가 진작에 갑니다. 강하죠. 이게 썩고 썩어서 아재 무궁지처럼 완전히 곰삭았어요. 예. 이런 것은 이제 조석은 인위적으로 파내고 만들어버리는데 예. 이거는 천연 그들의 모습을 예. 보고 계시는데 이게 35가 넘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내가 그 추석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많이 유튜브 통해서 가르치고 예. 있습니다만은 자구리로 일본식 발음입니다. 네. 네. 자구리가 아니라 폐임. 네. 폐임. 또 골, 뼈골. 네. 이런 작품 흔치 않습니다. 네. 자부심을 갖고 네. 계시는데요. 물이 위에 차 있으면 흘러내립니다, 물이. 그렇죠. 계류라고 그러는데 예, 흘러내립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계류 모습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수석이라는 것이 원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정원석으로 붙어서 네. 말하자면 축경미라고 그러잖아요. 예. 바위를 갖다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을 축경미. 그래서 우리가 안방에서 보고 있는데 아까 물을 좀 뿌리니까 흘러내리는 모습이 네. 참 장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요 한 점을 거실에다가 테이블에 한 점 놓고 보거든요. 단독 연출을 하셨다고 예, 예. 말씀이죠? 단독 연출을 하셨던데. 요 부대물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어울립니다. 요거는 예, 예. 한 2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어느 수도가에 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단이 남아있어요. 남왕 돌로서. 그래서 내가 이게 잿빛 청성으로 보이는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근데 물 식힘이 끝내주는데. 예, 예. 끝내주죠. 그리고 여기 맞춘 수반을 일부러 또 이걸 맞춘 겁니다. 제가 사이즈에다가.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첫째는 네. 연출 기법이 네. 연출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로 유구 무원집니다. 근데 이게 작품이 강진이거든요. 사실 예, 예, 예. 아주 강합니다. 근데 피부도 곱고 색깔도 아름답고 육면체가 다 이렇게 예, 예. 물식힘이 좋으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요거는 공예가 든 화대를 안 쓰고 토막을 쓴 이유가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토막도 괴목으로 해서 아주 흑목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괴목도 좋습니다. 예, 이게 예. 생목이 아니라 고사목으로 예, 고사목으로 그렇죠? 예, 예. 고사목이라 예. 참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인분이 할 건데 위에도 재미있고 앞에 이 자골이라고 그러죠? 예, 자골. 예, 자골.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일본 마루이 수반을 어렵게 구해서 아. 맞춘 겁니다. 예, 예. 이건 잘 나오지 않는 수반이죠. 마루의 일본 거. 그래서 이거는 또 색이 검다 보니까 수반도 이렇다 보니까 아래는 검은 걸로 썼습니다. 마루는 여기 둥글 때 우리가 마루라고 많이 쓰는데 예, 예. 근데 이게 각지지 않고 예, 여기를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수작업을 한 겁니다. 수작업. 예, 예. 핸드메이드. 예, 핸드메이드.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 작품이 보니까 대부분 네. 전시에 출품됐던 것도 앞에는 거스한데 뒤태를 보면은 네. 낙이 졌는데 이거 낙지지 않았어요. 예, 낙은, 예, 예, 예. 낙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기 힘든 작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골이 수억 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요 짐땡이입니다, 여러분. 짐땡이. 잎이라 그러죠. 예, 예. 예. 이제 물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은 물형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북궁의 곰도 봄을 꿈꾼다. 호수 경이면서 무령도 같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등대도 있고 낚시도 하는 것도 있고 망중하는 느낌이다. 예. 잎이 석이가 되셨던가요? 네네. 그게 물이 마르면 약간 거칠거칠한 잎이. 시청자 여러분, 잎이는 베이자 가죽피자 써서 잎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표피가 이거 소마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나방강 잎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진땡이 오석의 잎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이름을 노아의 붙였는데 방주. 인도네시아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약속, 오케이. 성명은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거. 투자 비용이 엄청나네. 수석이 명품이면 수반도 따라줘야 된다. 예,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꽤 오래 갖고 있던 돈인데 포도 있고 위에
고경도 아름답고 유수 같은 세월이야. 잠시 몸은 바다, 문득 먼 섬 앞에서 지난 추억을 그리며 인생을 회상한다.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 네네. 이게 밑에 이 터널도 그렇죠. 좋습니다. 네, 밑에 자 터널. 여러분 이게 거기 네. 들어오는 터널. 이게 사실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네. 찍어서 봐도 아름다운데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주 좋죠. 네. 투도 커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물고기도 고담도 있고 또 폭포가 한 줄기 또 내려오고 이게 왜 좋다고 우리가 호평을 하자면은 네. 주봉과 부봉이 예, 예. 대칭이 돼 있죠. 좋습니다.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 예, 많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왜 수작품으로 사료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여기가 석심이 강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축을 이루고 예, 예.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부분이. 최소한 2억 년 이상 돼야 그렇죠. 이런 모습을 한다 예, 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밑에 또 툴까지 있어요. 예, 예. 수문. 예. 수문석, 호수석, 바위경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태도 낙이 아니면 좋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수반도 일부러 이렇게 약간 모관한 수반을 예, 제가 그렇게 맞춘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형이 세울 수 있어요. 세워도 되고 뭐 다연출이 가능한 손을 이렇게 손을 예, 예, 그렇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손끝에 또 물이 보입니다. 또 그래서 그리고 이 결이 중간이 단순롭지 않고 재밌어요. 이 결이 또 아래나 위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머리는 1호짜리인가요? 큰 거는 뭐 2호짜리도 있고 거의 1호를 제가 많이 쓰죠.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야 1호를 쓰지. 이게 이제 선을 좋아해서 제가 거기 이제 입사인데 쓰덩이 같은 감길이네 예. 이렇게 엿가락처럼 예, 휘어졌습니다. 예, 예. 선이 좋아서 선이 아주 유연합니다. 예, 예. 유연해 선의 유연미가 애간장을 녹입니다. 옷도 잘 입었어요. 옷 색깔도 네. 예, 윤기가 납니다. 이건 이제 리비아 선인데 이것도 두 가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눕힌 겁니다. 그건. 아, 입병으로 세워도 예, 멋있죠. 예, 예. 행동감이 있었겠죠. 예, 있죠. 예. 그 좌대는 있습니다. 리비아 속도 저도 많이 접해봤는데 네. 변화가 아주 예, 예. 무쌍하네요. 예, 무쌍하죠. 예. 아주 변화가 좋습니다. 간장을 녹입니다. 오케이, 물이 흘러내리니까 예, 예, 예. 시청자분들이 예, 예. 투가 있구나 그렇게 짐작. 뒤쪽에 보면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 아, 여기가? 예, 예. 눈. 예. 예. 눈. 예. 눈이네. 예, 이 머리. 예. 요돌은 여러 가지 형태가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아하. 세워도 되고 또 세울 수도 있고. 예. 그냥 수반 위에 올려만 놓은 거예요. 예, 올려만 놓은 거예요. 이런 형상이네요. 예, 물수반을 쓰다가 모래를 깔았습니다, 제가. 이게 색도 어두운데 모래를 안 깔면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수반을 밝은 걸 쓰고. 요거는 이제 코끼리. 코끼리. 이 머리 형상을 가지고 있죠, 여기. 귀하고 눈하고 그래. 머리. 예. 근데 호수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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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가. 요것도 이 수반까지 맞추기가 좀 한 1년 정도. 그렇게. 요 세 개 요 수반 색을 맞춰야 되죠. 여철 비용이 엄청나게. 예. 비싸다. 그렇죠. 이제 리비아 돌인데 제가 리비아 돌 중에서도 아주 아끼는 돌입니다. 이렇게 물도 많이 보이고 경이 아주 좌우가 대칭되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호방. 수도 있고. 리비아 돌이 좀 거친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물 씻기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복조물성을 일부 맞춘 겁니다. 이게 이제 어둡다 보니까 밝은 색으로. 그렇습니다. 네. 반대되는 색깔로. 네. 색대비를 맞춘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기와 달리 아주 강질입니다. 이게 그렇죠. 원래 무겁기도 하고. 네. 군더더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네. 석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은 육탈이. 이게 아주 탈인데. 재밌습니다. 네. 오케이. 석탈. 이게 네.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동감이 있네. 예. 예. 대가 밑에서 보면 좋죠 이렇게. 예, 이건 대림 토종석인데 이것도 제가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반은 각산 수반으로 맞춰서 길 높이로 해서 그렇게 딱 어울립니다. 사실상. 예. 사실상 다 아름답지만 이 작품도 상당히 욕심이 나는데
옷도 잘 입고 변화가 네, 변화가 있습니다. 되게 바닥도 그냥 맨바닥에 세워도 됩니다. 밑자리가 반듯하다. 네, 반듯해서. 네.